다가진 네. 남편 거죠? 우리 지희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. 네,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첫 번째, 나도 모르게 콧물과 재채기가 난다. 맞아, 두 번째, 머리가 무겁고 집중을 못한다. 맞아. 세 번째, 눈 주변이 가렵고 화끈거린다. 자, 네 번째, 눈꺼풀이 부어오른다. 자, 다섯 번째, 침을 삼킬 때 목이 아프다. 여섯 번째, 갑자기 두통과 오한이 온다. 일곱 번째,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까지입니다. 네, 그 중에도 이제 여기서 하나도 없다. 그리고 신호등 할 때 녹색 신호등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. 한 개 정도 있다. 바로 뭐냐? 바로 우리 노란불. 노란불. 잠깐 조심하세요. 그 이상 세 개 이상 있다. 이건 적색 신호등이에요. 빨간불. 나 적색이야. 세 개인데요. 근데 세 개인데 이 세 개 이상이 가면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게 되면은 2차 감염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. 오경수 씨 몇 개? 세 개인데요. 저 제일 심각한 게 재채기거든요. 자다가도 갑자기 와쭈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집사람을 다 깨워버리니까 이게 침대가 거의 꿀렁거릴 정도로 갑작스러운 왜 재채기 있잖아요. 코는 안 고세요? 예? 코 골죠. 코도 골죠. 어떻게 고세요? 잠깐 낮잠 잘 때도 골던데요. 뭐. 어떻게 고세요? 한번 코는 거. 코는 이제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앉아서 잘 때는 중저음이 달라요? 나와요. 누우면은 바로 그게 문제예요. 코를 골 때 숨 마시잖아. 이건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. 염증 이렇게 무서워요. 우리 이지희 씨는 몇 개? 저 두 개. 두 개. 네. 저도 두 개. 지희 씨도 두 개? 네. 김한석 씨? 예? 빵? 전 다섯 개요. 예? 전 다섯 개. 바로 그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네, 그럼. 예?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네. 끝나고 같이